2022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검수완박이냐 검수쪽박이냐. 검수완벽하려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검수쪽박 찰 수 있다. 김오수 총장이 발표했던 22자의 입장문과 479자의 입장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정훈 TV에서 한동훈 잡으려다 김오수에게 뚫릴 수 있다 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4월 1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선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3월 15일 권성동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 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배 씨가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로부터 1년 정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김오수 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라고 권성동, 윤핵관의 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게 빅뉴스로 퍼져나갔죠. 바로 그러자 3월 16일 김오수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 단 22자, 한 문장짜리였습니다. 그나마 개조식 문장이었습니다. 임기를 채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던 거죠. 이러한 그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수완박을 하기 위해서 입법화를 추진하자 4월 17일, 지난번은 3월 16일이고 이번엔 4월 17일이네요. 479자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밑에 떠 있는 글이 전문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100% 동의됩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탄핵 정책을 급속히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공청회를 거쳤고 숙의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공론화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은 뭐가 급한지 오죽하면 한동훈 씨가 야반 도주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오수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럼 이거는 본인도 검찰, 우리나라 검찰개혁 문제 했는데 나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이 표현을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만든 게 뭡니까? 공수처 만들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은 또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을 떠나고 쪼개고 국가경찰은 교양경찰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쪼개고 온통 난리 부르스를 쳐서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또 하냐? 또 검수완박을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랬습니다. 똑바로 해라 국회의원들. 너희들도 책임 있다. 이게 도합시켜 보니까 479자. 네, 한 달 전에는 22자. 같은 입장문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월 16일에는 나 사퇴하네. 3월 17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서 내가 사의로서 저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전국의 지검장들은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들도 검수압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회의 때 논의가 있었는데 총장께서는 사직 시점은 이름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동의했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사직을 밝혔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 입법 폭주죠. 네, 공청회도 없고 뭐도 없고 저도 입법 과정에 있을 때 국회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문건으로 문제로 공청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입법 폭주죠.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볼 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 그가 사의를 낸 걸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여권은 아주 속상한 모양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사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 책임 회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너무 결기를 올렸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요. 원래 김 총장은 4월 18일 국회 법사위 전차위에 출석해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밝힐 예정이었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난 4월 14일 박광원 법사위원장 만나 검찰 입장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사표를 낸 겁니다. 근데 거꾸로 그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세게 나오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그날 입장 밝혀봐야 오히려 민주당에 공박할 기회만 공박을 당하겠죠. 에이 더러워 안 해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안 해 그런 게 좀 수상합니다. 다시 보니까 법범계 장관은 뭐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는가 하면 사직서는 오늘 이전에 받았으며 매우 찹찹하다. 오늘 이전에 봐도? 그럼 오늘은 아니란 얘기니까 오늘이 4월 17일이죠. 4월 16일이나 15일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너 그렇게 국회 찾아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표 내? 이랬겠구나. 그리고 그 사표를 내놓고 움직였는데 우리가 수리할게 그래서 입장문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 어쨌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찰을 다뤘구나. 정치적으로 다뤘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치 조작한 것과 더불어 추후에 조목조목 문재인의 혐의점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김오수 총장이 나오게 되면 이 검찰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 총장 임기 2년제를 도입한 게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1988년입니다. 그리고 22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전부 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단 8명만 채우고 아무도 못 채웠습니다. 이제 못 채운 사람이 또 한 명 늘어나는 거죠. 김 총장은 4월 13일 법사위에 자기 출석하겠다고 요구하기 전 바로 전날까지도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아 저지해보고 안 되면 사직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사표를 내는 건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걸 막는 건 힘들다라고 하면서 사표 안 내겠다 그랬습니다. 막는 걸 최선 다하겠다고 그리고 14일 날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서 내가 좀 국회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라 그랬는데 박범계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가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4월 17일 이전에 그가 사표를 냈다라고 돼 있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아 청와대가 강하게 안 되겠다라고 했구나. 그때 이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총장은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하겠다. 내 사표 쓰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직을 했죠. 사직서를 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있었구나. 문재인의 뭐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그는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했다고 하니까 만장일치로.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게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만장일치로 하자고 꾸몄다는 거죠. 그래 만장일치로 당론을 확정한 했으니 대통령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죠. 되면은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는데 그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그가 사직을 냈으니 이거는 문재인이 입김이 관여한 걸로 봐야 되죠. 그리고 그는 4월 15일 국회를 찾아가서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총장인 나에게 물어라. 입법에 앞서 나에 대한
나를 국회에서 탄핵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부세게 나갔던 그가 왜 이렇게 사표를 냈을까요? 이건 문재인 지시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이 마구 어겼다는 점에서 한번 추후에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4월 15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자들에게.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이런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려면 나를 탄핵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될 시간이다.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김오수 총장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면담 요청에 대한 김오수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했죠. 의 답변을 대신하겠다 그랬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만드는 검찰청법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법이 시행할 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청이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월성원전 계속 운전하면서 수치 조작한 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그것뿐만입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그런 것들은 모조리 경찰로 넘어가게 해서 흐지부지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익히는 거죠. 참으로 수상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가 이제 이 양반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수가 문제인데 박성진 씨가 현재 대검 차장인데 그를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박성진 차장도 지금 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검장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 임기가 얼마 남았나요? 오늘이 4월 17일. 5월 9일까지 하여간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 사람들 웃기는 게 민주당의 블러퍼라 그럴까요? 대변이라 그럴까요? 낙곰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김용민 씨가 자주 출연했었는데 그가 페이스북에 지난번 김오수 씨가 22자의 입장문을 내고 권성동 의원이 알아서 사퇴해라 라고 하니까 임기 다 채우겠다고 했을 때는 낙권수에서 김용민 씨가 뭐라고 페이스북에 썼는가 하면 원래 김오수 총장은 내년 중순까지 임기가 남아있는데 윤깻잎이 그만두라고 하는군요. 윤깻잎은 윤석열 당선인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윤깻잎을 텁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검찰의 수장을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원칙대로라면 당신도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검찰의 기분이 나빠서 나갔으니까 서초동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말아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렸었고 검사들을 향해서는 검사복을 벗고 야당에 들어가서 정치해라. 국민이 불러 나섰다. 나왔다. 이런 너스레 떨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오수 씨를 보호해줬는데 이제 김오수 씨가 사표를 냈으니 이제 이 김용민 씨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검수완박을 추진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하려다가 쪽박을 찰지도 모른다. 검수 쪽박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봅니다. 입법권을 가졌다고 마구 입법을 해? 국회라고 해서 마구 입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 차례 국회가 입법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공청회 참 많이 간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입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그러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금지법,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한정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든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연기법도 만들어보지.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다수당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든지 상식적으로 해야죠. 아니 검찰개혁을 한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또 검찰 수사권을 6개로 한정해 놓은 게 얼마인데 얼마 전인데 근데 검찰 수사권을 다 빼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해? 또 그러면 이제 또 중수청을 또 만들겠다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장난도 아니고. 저는 이런 정권은 검수 쪽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어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정치 중립에 대해서는 헌법과 검찰청법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중립이라는 거를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이런 컵이 무생물이죠.
여기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실게요. 여기에 도약이 타 있습니다. 제가 마실게요. 이 컵에서는 컵이 자기 안에 녹차를 담고 있던 독약을 담고 있던 이거는 무생물이니까 책임이 없죠. 그게 중립이니까. 그걸 중립이라고 본다면은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정치란 건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권이 자기 맘대로 하는 제왕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구 정권 바뀌어서 막 좌파로 갔다 우파로 갔다 하면 나라 개판이 되니까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법치를 하게 되는데 법을 누가 집행합니까? 행정부가 하고 그걸 보호하는 게 사법부지 않습니까? 사법부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검찰인데 너 내가 검찰 중립해야 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게 되면은 이 독약을 담은 찻잔이나 따뜻한 차를 닫은 찻잔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공정하게 국민을 위한 찻잔이라면 독약이 왔을 때는 뱉어내야죠. 그게 법치 아닙니까? 이 정치 중립을 정치의 말을 들어라라고 주장하는 게이 민주당 떨거지들. 거기도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구민기 교수가 정치 중립은 그게 아니다. 너무 좌로 가서 법치가 흔들리면은 공무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동태적으로 움직여서 다시 복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좌로 우로 가면 또 반대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일로 갔다면 그냥 끌려가고 일로 가면 끌려가고 그거는 시녀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있죠. 대검 차장 검사를 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세 번이나 직무정지 당했을 때 총장 직무대행을 이분이 세 번이나 했었죠. 그는 누가 뭐래도 추미애의 검사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밑에서 검찰총장, 검찰국장을 하다가 쭉 요직을 거쳤는데 추미애 씨가 윤석열 징계를 하려고 할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장관님께 올리는 글에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윤석열 씨가 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 총장이 되지 못하고 막상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열어갖고 했을 때는 이 양반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어요. 근데 박범계 장관이 이 사람을 제청하지 않고 김오수를 제청했습니다.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한 명만 할수 있는데 그한 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남관 씨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서 이제 뭐 있는데 법무부장 가서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편내편 가르지 말고 정치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말라는 말은 저도 초년 기자 때, 중견 기자 때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치 중립이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배웠거든요. 검사들도 사심만 보고 다 따라가면 되지. 정치 볼 필요 없어요. 사심만 보고 따라가서 법치를 하는 게 그게 정치 중립입니다. 이렇게 공청회도 모두 없이 마구 달려가는 입법 독재, 입법 폭주, 야반 도주하는 정권의 비겁함.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저항하는 게 맞죠. 저는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다가, 검수완박하려다가, 검수 쪽박차는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